안녕하세요. 이번에 새해 농업인 실험 교육 양파 마늘 부분을 맡게 된 품목 개발팀 박성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1년산 양파 재배 현황입니다. 올해 양파 재배 현황은 재배 면적은 1만 8천 헥타르로 전년 대비 약2% 증가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조생종 양파는 약9%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좀 선불을 나가서 물어보니까 조생종 양파를 심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통계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한평 양파 재배 면적은 810헥타르였었고, 올해는 801헥타르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양파 가격이 괜찮았었는데, 올해도 꽤 괜찮은 양파 가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품질 양파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품질 양파란 어떤 걸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구피색도 일정하고 또 균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량성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실 뭐 구피색이나 균일도, 수량성, 저장성은 품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성만큼은 그 품종이 아닌 이 재배 환경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장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일단 저희 농가들이 비료를 너무 많이 줍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예전부터 3월까지만 비료를 주고, 이제 4월, 5월에는 비료를 주지 말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4월, 5월에 비만 왔다 하면은 농가들이 비료통을 메고 요소를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과다 시비하는 농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양질의 산염초 퇴비를 사용했는데 요새는 다들 그냥 덤프트럭으로 그냥 미숙된 퇴비를 사용해서 가지고 이 미숙된 퇴비에서 병해충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연작장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작지에는 비료 집적과 퇴양성 병원균이 심합니다. 이 연작을 또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연작을 갖게 되시면은 한 번씩 이 비싸긴 하지만 토양 소독을 하셔가지고 이 토양 병원균이 한 번씩 쉬어갈 수 있도록 다 죽이고 한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성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토양 검증이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항상 무료로 토양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지 마시고 토양 검증 후 적정량의 비료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비를 적게 하고 정량 시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미숙 퇴비는 병충해 원상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고 잘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돌려주기가 있습니다. 논양파를 재배하시고 연작지에 경년 재배를 하는 건데요. 최소 2에서 3년 단위로 연작을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항상 겨울에 양파를 심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양파 아니면 심을 게 없어서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좀 경년으로 한번 재배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또 논에다가 양파를 재배할 것도 권해 드리는데요. 사실 겨울에 논에다가 뭐 저희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사료작물도 해야 되고 논을 이용을 할게 많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전남은 논에다 양파를 약 15%만 재배하는데 반면에 경남은 저희 완전 반대로 거의 80% 이상이 논에다가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확실히 덜한 고품질 양파가 생산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여유가 되시면은 논에다가도 한번 양파를 재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저희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유용미생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보면은 저희 여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유용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든요. 방문하셔가지고 유용미생물을 쓰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양파 옷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능청 책자에 보면은 이제 옷걸음을 얼만큼 줘야 되냐 보면은 요소는 17.4kg, 또 염화칼리는 5.2kg를 이렇게 2월 중하순에 한번 주고 또 3월 중하순에 이렇게 두번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300평에서 약 6,000킬로, 그러니까 6,000킬로를 생산할 때 필요한 양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요소 따로, 염화칼리 따로 주시는 농가분들이 없죠. 다들 복비로 주시는데, 또 기준을 세우기 애매한 게 복비마다 기준이 달라가지고, 어떤 것들은 뭐 13-로 시작하고, 또뭐 어떤 것들은 21-로 시작하고 그러는데, 제가 대충 18-0-16으로 계산을 하니까, 일에 약 40kg 정도를 시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배를 줄때 싸다고 요소만 줄게 아니라 NK나 또 NK 플러스 돼서 황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복비를 좀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소만 줄때좀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냥 K 칼리가 안 들어간 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요소만 주게 되면 웃자라는 경향도 있고 확실히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소만 싸다고 그냥 요소로 대체할 게 아니라 NK 복비를 해가지고 좀더 튼튼한 양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질소 시비량과 양파 수량성 그리고 부패율에 대한 관계입니다. 다들 질소가 좋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질소를 많이 주면은 그만큼 많이 커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질소를 안 주면 확실히 수량성은 떨어지는데, 질소를 1.5배 더 준다고 해서 수량성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패율만 증가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소는 50% 이상 시비해도 수량은 늘어나지 않고 부패율만 증가하니까 질소 시비는 항상 정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비 시기에 따른 양파 수량성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시비를 해야 가장 수량성이 많이 나오냐? 그건 바로 3월 말까지 시비했을 때 가장 수량성이 많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 저희가 비료를 한번 주게 되면은 한달 정도 이 비료의 효과가 가지 않습니까? 이제 3월 말에 주게 되면은 이제 한 4월 말까지 이때 비료 효과가 끝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구비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달에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때 계속 영양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복도 되고 해야 되는데 영양생장만 계속하기 때문에 도복이 되지 않고 또 구가 커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3월 말까지 비료를 끝내가지고 양파의 수량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양 pH와 비료 이용률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pH가 6.5일 때 비료 이용률이 80%밖에 되지 못합니다. pH가 이만큼 중요한데요. 꼭 저희 토양검정실에서 토양검정을 받으신 후, 혹시 pH가 낮으면은, 석회로 pH를 높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담 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새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이 양파 물주기 효과를 보면은 자연 강우일 때이 100%라 보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30%, 40%, 50%까지 이렇게 수량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물은 최고의 비료라고도 하잖아요. 꼭 이렇게 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높은 수량성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도복 이후에 관수는 지양해야 되는데요. 도복 이후에 관수는 이렇게 보다시피, 수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부패율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도복 이후에는 꼭그 물을 끊으셔가지고 더 단단하고, 그런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파 농사의 가장 큰 최대 적이라고 볼수 있는 녹균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양파 농사 지으시면서 이 녹균병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뭐 닭발 모양처럼 끝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닭발병이라도 부르고요. 그런 병인데 이런 모습, 1차 녹균병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2차 녹균병은 이렇게
회색에 이렇게 분생포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사실 방제 방법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 녹음병은 농약만 잘 치면은 방제가 되는 그러한 병인데요. 뭐 하지만 방제하기가 너무 귀찮죠. 월동 전에도 한번 해야 되고 월동 후에도 한번 해야 되고 또 4월달 이렇게 이슬이 놓자지 않습니까? 이 그때 방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방제 방법은 다 아시는데 귀찮고 힘들고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하시려고 하시면은 여러 번 방제를 하셔가지고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약을 사용할 때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작용기작에 다른 농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농가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3A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3A 이렇게 있는데 이두 농약은 사실 이름만 다르지 같은 농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이름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좀 다른 농약이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같이 작용기작이 같으면은 똑같은 농약이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다른 농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마늘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 6%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종 마늘은 3%가 감소했고, 또 남도종 마늘은 10%가 감소했습니다. 네, 작년에 마늘 가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함평에서도 양파 면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166헥타였다가, 올해는 104헥타로 이렇게 크게 줄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대서종 마늘을 또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서 마늘이 뭐 알싸한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늘을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뭐 마늘이냐, 뭐 마늘 아니다 이랬었는데, 이 대서 마늘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으로 먹기에 좀 괜찮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마늘, 남도종 마늘은 이렇게 10% 감소할 때 면적이 대서종 마늘은 3%밖에 감소하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뭐 대서 마늘을 뭐 키워라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농 이제 마늘은 사실 뭐 양파와 똑같이 물 관리와 비료를 하면 되겠는데 작년에 이 벌마늘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마늘에서 쫑이 여러 개가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하나만 올라야 될 쫑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 원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올해와 다르게 작년에는 겨울철 온도가 많이 따뜻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온도를 보여줬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벌마늘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벌마늘을 방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늘을 좀 늦게 심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늦게 심었다가 이렇게 강추위가 오면은 또 마늘이 활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추위가 오게 되면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마늘 심는 시기를 저희가 뭐 늦추라 당기라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농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이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영농교육 마늘양파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